오늘 좀 얘기해야 될 게 역캠이 이렇게 다 바로 오지는 않아. 1부, 2부로 이렇게 올 거야. 코로나 때문에 단체의 위험이 있어. 이야 이제 생각도 성형을 하네. 형 멋있다. 아, 스포가 없어. 스포 할게. 뭐야? 니뚜나 SN 제국의 나이뚜. 아 뭔데? 사람이 건조해 보여가지고. 니베야 갖다 버리고. 아 왜 갖다 버려? 이거 눈 아이마스크. 갖다 버리고. 갖다 버리고요? 뭐? 뭐야 이거는? 다디미스트. 갖다 버리고요. 네. 자, 잘 쓸게요. 자 오케이. 근데 좀 짝꾸랑 유튜브로 해서 좀 잘 되지 않아? 엄청 잘 돼요. 몇 시간 만에 막 10만을 막 몇 시간 만에 10만? 네. 6만 지금 거의 7만 명이야? 와 자꾸 존나 잘 되는 거야 이거. 이 정도면은 야 아, 지금 좋지. 20만. 어 근데 저게 헤어지면은 되는 거야. 만약에 네. 헤어진다? 그럼 유튜브 폐쇄야. 그건 맞죠. 어 저거 하면서 오빠도 다 지웠어. 뭐 나? 어. 나는 아니 나 다 있지 않아? 난 다 있어. 맞지? 아 어. 지우는 거? 어. 저 안 지워도 돼요? 뭐 헤어져도? 네. 헤어질 생각이 있고? 아니 내가 아무튼 너네 근데 몸에 안 좋은 데 있어 혹시? 몸이 아프거나? 좀 막 피곤하고 없어, 하지 않아? 운동 잘 안 하지? 네. 그러니까 내가 한번 이거를 해가지고 체크를 좀 해줄게. 건강검진을 해야 돼. 자 이제 남주도 변신했고요. 진짜 잘생겼다 근데. 뭐라고? 어? 잘생기긴 했다. 어 목 쪽에? 목이요? 응. 90? 변화가 없으시다. 왜 안 올라와? 왜 안 올라와? 진짜 안 올라와. 너 심장 멈춘 거 아니야? 나한테. 너 왜 왕발이야? 왕발이래! 안녕하세요! 뭐 하는 거야? 93이야? 그래서? 93. 93. 58 정상? 변화가 없는데? 야, 너 변화가 없다. 야, 너 변화 있던 데가 어디야? 아, 엉뽕 차가지고. 엉뽕 안 참. 아 오케이. 목 잴게요. 응. 난 심장이 빨리 뛰는데? 얘 왜 이래 얘는? 꼬르륵거리는데 밥 안 먹었어? 응? 오케이. 목이 떨어. 떨어. 아니 너 안 유연하지. 아니야 유연해. 오케이. 안 올라가네. 내가 하면 안 되지. 어 내가 하면 약간 이거 하면 올라가면은 그 안 좋은 거 104. 아 진짜로? 여보 어? 나 목이 안 좋나 보네? 115? 어 심장이 돼. 어 들려 이거. 오. 아 아니 거기 말해서 왜 이래. 아 놀래. 아니야. 어 좋은데. 오! 아. 오! 왜 이래 오늘. 자, 누워. 어. 오늘 해줘야 돼. 허리? 이 안 좋았던 데 어디지? 화장 아니 그 하면 돼. 그거. 어. 뭐. 마냥 배태 마냥 너 뭔가 와 있어. 여기 와 있어. 진짜? 어. 오, 뭐야? 시원해요. 시원하지? 어, 아, 좀 아픈데 시원해. 작아서 그래요. 에코 좀 틀어주세요. 아! 와, 귀엽네. 와, 잠바 들려, 오빠. 아니야, 엉덩이. 세게 맞아야지 진짜 혈액순환이 잘 됐네. 동의보감에 나와있어. 어디 아프세요? 저는 일단 허리 쪽이요, 저도. 아, 허리요? 마사지 해봤어? 어. 아. 어 힘 얘 왜 이렇게 좋아? 압력 있어. 오 힘 짱 좋아. 오일 좀 갖다 줘. 오일. 아 아니. 아 잠. 어 간지러. 나는 손가락으로 하면 안 돼. 손바닥 그래. 나는 마사지. 아 어. 안 된다고. 아, 네, 알았어 알겠어. 아 유아야 너는. 아. 야 그 대각선으로 치. 야 대각선으로 치면 뒤진다. 오. 예. 아, 야 나 리얼 푸딩인 줄 알았어. 아 근데 엉덩이 진짜 탱글탱글하다. 나 탱글남순이야. 엉덩이면 아 진짜. 자 일단은 너 쓴 게
블랙티 75,000원. 블랙티가 뭐야? 옷가게. 옷가게? 네. 옷 산 거야? MFL 56,000원. 속옷 가게지. 네. MFL? 보통 일주일에 몇 번 나가? 저 진짜 안 나가. 일주일에 세 번 나가나? 아 진짜? 가로 진짜 노잼일 텐데. 근데. 아니 뭐 나오겠지 모르지. 봐야지 한번. 사랑 만들기 45,000원. 이거 뭐야? 사랑 만들기? 이게 뭐지? 사랑을 만들어? 사랑 만들기? 3월 13일? 사랑 만들기 모텔? 아! 아이 진짜 아니에요. 오빠 시간 봐봐요. 시간 2시 14분에 무슨 모텔이야. 낮에도 다 해. 아 그래요? 어. 아 진짜 아니에요. 네이버에 한번 쳐볼게. 아 진짜 아니에요. 사랑 만들기. 사랑 만들기. 사랑... 결혼정보회사. 결혼정보회사요? 뭐야. 아 마트라고? 그래 오케이 알았어. 넘어갈게. 어. KCP 충전. 이게 뭐야? 뭐 충전했어? 저건 뭐지? 게임? 아 별풍선. 아 별풍선? 별풍선. 누구한테 쐈어? 멍수진. 맞아? 확실해? 누구한테 쏜 거 아니고? 생각 안 돼 있어요. 자 동경 야시장 건대점 700원. 아 이건 MF, 어. 기억해요. 친구랑. 친구랑? 네, 실제 친구. 실제 친구? 네. 누구? 그 여자 있어요. 전화해봐. 일로 가져와. 진짜로? 핸드폰 전화 일로? 가져와봐. 아니 화이트데이라서 우리 부른 거 맞아? 여보세요? 야 너 나랑 동경야시장 갔었지 건대점. 어 맞아. 거기서 뭐 하셨어요? 거기서요? 술 마셨어요. 그때 뭐 술 얼마나 술 얼마 먹고 안주 뭐 시켰었어요? 그때 술 두 병인가 몇 번 두 병인가 세 병? 그리고 안주는요? 네. 치즈볼. 다 기억을. 치즈볼. 네. 아 돈 안 그러면 얼마 정도 나 5만 원 또 나왔나요? 지연이가 썼어요. 오 알겠습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남자친구 있으세요? 어 네. 알겠습니다. 주무세요 계속 네. 평생. 네. 감사합니다. 네. 유쾌한 연어 누구랑 먹었어? 또 언제지? 기억 못해? 이러면 짝꾸한테 연락해보는 수밖에. 혼자 유쾌한 연어집 가서 혼자 연어를 처먹진 않았을 거 아니야. 네. 누구야? 친구야? 여자야? 남자야? 여자요. 여자면 기억이 나잖아. 누구야? 안 난다고? 아 저.. 네 근데 그 친구 폰이 없어가지고. 폰이 없어? 네. 어? 삐삐라가지고. 아버지가 어부? 연어에 이어서 회를 존나 좋아하네. 약간 회집 일식을 좋아해서. 짝꾸야 아니면은 혼자 간 것 같은데. 새벽이지? 혼자 갔던 것 같아. 혼자 먹었다고? 이것도? 네. 강남 1943 어디야? 헌팅포차입니다 형님. 헌팅포차? 헌팅포차 아니에요. 응? 애들이 헌팅포차라는데? 진짜 아니야 얘들아 뭔 소리야. 옆으로 좀 너 붙어보네. 누구랑 갔어? 그것만 얘기해. 아 나 진짜 기억이 안 나는데. 아 진짜 거짓말이 아니야 기억이 안 나. 기억상실증 걸려. 술집을 하고 서울택시 법인 티보니 어디 갔어? 새벽 1시에 그것도. 몰라 택시는 진짜 3월 8일 몰라. 나 택시는 진짜 몰라요. 아니 타고 어디 갔냐고. 1시 아, 15분에 3월 8일 날 그것도 6일 전에. 몰라요 오빠. 또 얘는 택시를 너무 많이 타가지고. 야 8일 9일 연달아 갔네? 야 여기서 쭉쭉 해볼게. 이틀 사이에 똑같은 곳에 갔어. 400원 차이잖아. 응. 어디 갔어? 똑같은 곳 갔어. 어디야? 집인가? 본집인가? 본집인가? 엄마 전화해봐. 이럴 수가 없게 8일 9일 새야 합방 부흥시나. 아, 안 멀어요 그거. 아 맞아?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야 제 구독권 줘. 와. 오케이. 포아신사 14,000원 뭐야? 포아신사가 뭐야? 쌀국수? 누구랑 처먹었어? 그때 친구. 친구 전화해. 여자야? 남자야? 여자야? 전화해. 누구야? 너? 현지 뭐해? 나 홍대. 너 나랑 쌀국수 먹은 적 있지? 새벽에. 새벽에 쌀국수 먹었다고? 먹지 않았어? 3시 넘어서? 먹은 적 있지? 먹었다고, 어. 먹었다고 지금 현지씨. 혹시 새벽에 쌀국수 먹어본 적 있나요? 네네. 네네. 동시에 위치를 얘기하시면 돼요. 2월 27일날. 하세요. 하나 둘 셋! 호화신사. 홍대. 홍대. 아 감사합니다 현지씨. 네. 네. 자 일단 누구랑 먹었는지 모르겠고 법인 티버니 14,000원 2월 20일 동시에 똑같은 곳에서 그랬네. 이때도 이틀꼴로 14,000원. 어디야 어디 갔어? 자 일단 방송을 2월 20일날 어 20일날 22일날 했어. 어 알았어 알았어. 한 건 인정해줄게. 끝나고 어디 갔냐 이 말이. 짝불 안 만나고 저 정도면 남친이 택시기사야. 짝꾸를 왜 안 만나고? 누구야? 누구 만나러서 기억해? 기억 안 나? 모르세요? 이 묵비권 행사 오진다. 야 얘는 수강을 지워라. 근데 그건 알아야 된다. 뭐야? 일단 카드 내역 받고 뺄 건 뺐어. 나 아 파괴방송이야 뭐야. 오오오 어. 오, 뭐야
퀄리티 뭐고? 뭐고 뭐고? 이런 거는 걔 나 손편지까지 썼어. 아 진짜? 어? 아 편지는 두 개 다 있구나. 아, 나 편지 진짜 좋아. 응. 아, 진짜? 남수님은 이제 안대를 쓰시고요. 두 분은 이제 사탕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남수님이랑 아... 단둘이 방송 외적으로 영화를 한 편 보겠다. 그러면 남수님 커피도 상관없어. 남수님 뒤에서 백허그를 살짝 또는 진하게 이렇게 해주시면 되시고요. 만약 나랑 사적으로 밥도 괜찮고 커피도 괜찮으면은 나를 선택해도 돼. 만약에 아니면은 그냥 사탕 바구니 들고 나가면 돼. 한 명은 안아줬다 이거지. 근데 이게 네가 안았냐 저 실장? 말해봐. 네? 네가 안았어? 아니면 안대를 벗으시면서 자 공개하겠습니다. 너가 안았으면 나 발 빠른 거 알지? 발차기 날라간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실속을 차리셨네요. 나쁘네. 음악이 너무 신나는 노래가 나와가지고 지금 음악을 좀 끄고 오겠습니다. 야 그래도 소리는 나 선택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